하체 영상 오랜만에 갑니다. 피지크 선수가 무슨 하체냐고요? 그래도 피지크지만 하체가 하고 싶어요. 하체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도 하셔도 되고, 나는 피지크 선수가 목표라서 하체 성장은 후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좋은 루틴이에요. 근본 루틴, 스쿼트, 레그프레스, 런지, 이렇게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항상 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고,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저는 안 할 거예요. 레그 익스텐션 대신에 추천드리는 또 좋은 운동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이 운동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옆에 있길래 엉덩이 살짝 깨워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선피로가 아니라 그냥 깨워주는 느낌으로 한 세트만. 보통 이제 앱덕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벌리는 것만 보셨을 텐데, 얘는 외전이랑 신전을 둘 다 해주는 느낌입니다. 요렇게. 왜 이 동작을 했냐면, 스쿼트 할 때 다리가 벌어지는 동작, 엉덩이 고관절을 벌려주는 동작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가볍게 엉덩이를 좀 활성시켜 봤습니다. 빈바벨을 원래 잘 안 하는데 빈바벨 가볍게 그냥 들어갈게요. 오늘 스쿼트 잘 할 것 같아요. 벨트를 처음부터 차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벨트를 딱 그 세트에만 착용하고 바로 풀는 편입니다. 그리고 벨트 착용도 이제 제한테 부담이 되는 무게에서 하거나 강도가 좀 필요할 때 착용을 하고, 웜업 과정이나 또는 저강도 운동에서는 거의 착용을 안 합니다. 아, 오늘 뭐 신고 운동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덩크 범고래. 올 한 해 아마 제일 대중적인 인기를 제일 많이 얻은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신기에는 아깝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운동할 때 빼고 신발을 신는 일이 잘 없어서 신발을 신는 이유가 운동할 때 신으려고 합니다. 태닝하고 와가지고 지금 몸이 미끌거려가지고 견착이 되게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몸이 미끌거리지 않게, 그리고 바벨도 가운데 널림이 있는 바벨 갖다가 스쿼트 하시면 견착이 더 안전하게 되고 스쿼트 퍼포먼스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간 확실하게 증가한 운동이 있다면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같아요. 데드리프트도 중량이랑 반복 횟수가 많이 늘었고 스쿼트도 많이 늘었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피지크 선수라서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상체는 하나도 안 늘었는데 하체만 수행 능력이 많이 증가했네. 스쿼트도 약 20kg 정도가 훈련 중량 자체가 1년 사이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100kg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120kg로 훈련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20kg로 스쿼트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벨 훈련을 갈 때는 3분 이상, 4분, 최대 5분까지 쉬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서 뭐 쉬는 시간을 줄여서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벨트를 여러분들 너무 꽉 진짜 있는 힘껏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해서 고갑을 더 이렇게 브레이싱을 더 강하게 걸어주는 게 더 나아요. 너무 또 그렇다고 헐거우면 안 되지만 완전 끝까지보다도 충분히 브레이싱해서 벨트를 밀어내는 정도. 그 다음 종목은 뭐 당연히 레그프레스입니다. 무게를 스쿼트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운동이지만, 스쿼트는 닫힌 사슬 운동이죠. 근데 이제 레그프레스는 대표적인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먼저 하고 이 레그프레스를 수행을 합니다. 와이드 레그프레스는 가는 몸매를 좀만 키워도 너무 힘들어요. 조금 깔짝일게요. 레그프레스 내리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내려야 돼요. 잘 내려요. 많이 내리세요. 그다음에 그 내려가는 추진력을 통해서 잘 밀어주십시오. 레그 익스텐션도 되게 좋은 대체사도 훈련인데, 저는 이 스텝업을 추천드리는 게, 얘는 레그 익스텐션과 다르게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볍게 수행을 하실 때는 레그 익스텐션보다 무릎 부하가 좀 더 적고 동등하게 대체사두근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닫힌 사슬 운동의 특징이 그냥 일반적인 머신 웨이트나 열린 사슬근의 운동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균형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할 텐데, 천천히 맨몸부터 수행을 연습해보시고 대퇴사두에 원하는 자극과 운동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량 중이라서 단순한 관절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다중 관절을 하면서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려보고자 합니다. 와, 자 이렇게 스쿼트, 레그 프레스, 스텝업까지 총 9세트 볼륨으로 수행을 했는데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운동으로 햄스트링 운동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블링핑 덕후답게, 블링크답게, 핑크. 남자는 핑크. 보충제를 잘 안 먹었었는데 이번에 좋은 제품을 후원을 받으면서 저도 보충제의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는 형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보충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거를 아마 오랜 팬이시면은 알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을 듣고 저도 좀 이제 다시 생각했던 계기가, 맞다, 보충제가 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 맞지만, 김세현 선수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는 0.0001%의 가능성과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걸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갇혀있던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저도 보충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이 됐든 또는 뭐 그렇지 않든 간에 효과를 믿고 그 힘을 한번 빌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충제는 맛으로 먹어요. 효과는 둘째 치고 맛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